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기대 심리가 불안감으로 뒤바뀌면서 2%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뒤집어지면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드웨이브, 공화당 승리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증시가 되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역시도 2년 만에 최저치로 밀려났습니다. FTX발 변동성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0.8%의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장의 하락 그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 제한된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 구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닷새 만에 현재 하락을 기록하다가 상승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0선 위로 올라서고 있죠. 0.02%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2424.98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3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0.77%가 내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240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2401포인트 선까지 떨어지면서 저가를 기록했고요.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두 번째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의 고점은 2426선까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2424선, 다시 하락 전환 0.07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9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 전환하고 있는데요. 470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200억 원대 매도세에 5거래일째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71억 원어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매도세, 철강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에서 의약품업종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0.3%의 하락, 712.19포인트 선입니다. 거래대금은 2조 3천억 원 나오고 있는데요. 분봉 보겠습니다. 0.8%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 출발했습니다. 시초가가 708포인트 선이었고요. 705포인트 선까지 밀려내렸었다가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현재 712포인트 선, 2포인트가량의 약구하권의 움직임입니다. 수급 상황 가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나흘 만에 매도 우위 전환하고 있는데요. 38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00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이틀째 순 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째 매수 우위 700억 원대를 사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분기 실적입니다. 오늘도 3분기 실적 발표 종목별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GMBS 엔지니어링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이 60% 증가세를 전년 대비해서 보였습니다. 친환경 공정 장비 기업인데요. 전방 사업이 친환경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확대되고 있고요.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GMBS 엔지니어링 오늘장에 실적 부각되면서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12,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HMM 1%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익성은 좀 2분기 대비해서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저조하지만 내년부터 강화되는 이 환경 규제 이에 따라서 해상 시장에서 더욱더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임 반등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10조 원 규모의 현금 이런 것들이 향후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실적이 좀 수익성이 저조했지만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향후 내년도에 대한 개선 전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2만 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6%의 강세 기록했고요. 18,000원의 움직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브라질 수출 본격화, 또 국내 소모품의 유류 고객 확대 등에 따라서 클래시스의 주가 18,0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3분기 양호한 실적에 따라서 1%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자사주 취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만 주가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공화당 승리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호한 실적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 현재 시장에서 미국의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부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올 시스템 3분기 실적 부진하게 발표됐는데요. 2%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